전통시장 활력 프로젝트 시장이 좋다. 안녕하세요, 꿀보이스 박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꿀보이스 태욱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풍영정천에 와 있는데요. 네. 오, 이렇게 공기 맑고 또 깨끗한 곳에 이렇게 와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이 매미 소리, 와, 그리고 새 소리, 오, 강물 흘러가는 소리 들리세요? 어, 너무 들려요. 너무 좋아요. 시장 가기 전부터 지금 마음이 설레요. 뭔가 설레이고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오늘 가는 곳은 월곡시장이라고요. 월곡시장. 지금 여기 좀 덥지 않아요? 너무 더워요. 하지만 오늘 가는 월곡시장은 상가형 시장이라서 에어컨도 빵빵하고 또 쾌적하대요. 주차도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얼른 가볼까요? 얼른 가죠. 전통시장 활력 프로젝트 시장이 좋다. 아리아리랑 같이 가, 같이 가. 지금 월곡시장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타워가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주차타워가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월곡시장을 오신 분들 한해서는 1시간 무료라고 하시거든요. 정문 앞에 이렇게 안내도까지 있어요. 전 항상 시장에 올 때마다 항상 상인 회장님을 먼저 만나뵈러 가잖아요. 딱 눈에 띄는 색이죠. 핑크색. 우리 상인 회장님을 한번 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상인 회장님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 반갑습니다. 가수 태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아보실까요? 네. 네. 정말 눈에 띄게 주차타워가 네. 너무 크게 돼 있고 네. 또 시장 정문 앞에는 안내도까지 설치가 네. 되어 있어서 우리 월곡시장에 대해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월곡시장에는 도봉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마트처럼 장보기가 정말로 편리한 시장입니다. 저희 시장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불편함이 없고, 저희 시장에 오셔보시면은 먹거리나 수산물이나 그런 게 다양하고 또 싱싱해서 고객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혼자 반찬 같은 거 젓갈들을 사와서 막 밥에다 같이 먹곤 하는데 네. 혹시 반찬 가게도 있나요? 네, 저희 반찬 가게도 광주 시내에서 광산구에서는 유명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면 기대하고 네. 벅찬 마음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여기 진짜 깔끔하게 잘 돼 있다. 오, 확실히 시설이 깨끗하고 요즘 시장 너무 좋다. 여기 먹을 게 너무 많네. 천지다, 천지. 문어! 우와! 아, 너무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 어? 꽈배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꽈배기 집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지나가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뭐 먹을 게 뭐 있나 간단하게 좀 뭐가 주전부리 좀 먹고 싶은데 때깔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맛있는 꽈배기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왕꽈배기겠는데요. 좀 더 특이한 꽈배기는 왕꽈배기에다가 국내산 콩가루를 묻힌 인절미 꽈배기가 있습니다. 꽈배기에다가 콩가루 묻히는 건 처음 보는데 혹시 하나 맛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배고파요. 빨리 주세요. 네.
너무 특이한 꽈배기예요. 처음 먹어보는 이 맛, 제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도 이 반죽 자체도 되게 고소한 것 같은데 콩가루까지 묻히니까 와 진짜 환상 그 자체네요. 너무 고소하고 도대체 어떤 비법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다른 데랑은 차원이 다르게 맛있는 거예요? 전 제품 양파 기름으로 튀기고 있고요. 이제 좋은 재료로만 사용하고 있고요. 비싸더라도 우유 버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저희 가게는 체인점이 아니고요. 어? 저희가 직접 수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고요. 상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와,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다르게 만들 수가 있는 거군요. 저 이 꽈배기 안 사갖고 가면은 오늘 병날 것 같거든요. 세 개 2,500원밖에 안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상인 회장님을 만나 뵙고 우선 또 여기가 다 유명하다고 하시는데 떡방? 떡방이 있네요. 방앗간을 여기는 사장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바로 여기가 가게구나. 오. 정말 저 이렇게 만드는 거는 현장에 진짜 처음 봐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게 지금 모시떡인 거예요? 저는 쑥쑥인 줄 알았는데 혹시 떡 가장 잘 팔리는 떡이 어떤 거예요? 우리 집은 이게 모신가? 예, 막 안 나가고 그냥 이거 한번 드셔봐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아 정말요? 뭐 어머니 한 입. 나 말려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간 건 뭐예요? 쑥 꿀꿀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깨하고 설탕. 깨하고 설탕. 아 어머니는 장사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제 한 20년. 20년 제 나이만큼 하셨네. 가족분들께서 또 업을 이어받아서 어머니께 효도하는 거 보니까 오늘도 많이 맛있게 먹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내가 샐러드 만들었어요. 아 정말요? 이거 빼고 이거는 어머 예. 어머 감사합니다. 4,000원만 어머 4,000원? 와 서비스에다가 저렴하기까지 하고 정말 월곡시장의 인심 대박. 와, 근데 안 옮겼어, 와 첫 집인데 이렇게 또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고생 많네. 네. 고마워요. 네, 어머니도 잘 먹고 잘 건강하세요. 네. 다음번 주전부리는 뭘 먹어보면 좋을까? 오란다가 뭐지? 강정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시식 코너가 네, 있어가지고 하나만 먹어볼게요 우선. 네, 직접 만든 오란다예요. 쫀득쫀득하죠. 아 강정을 오란다라고 해요? 아니요 이제 이 과자를 오란다라고 하고. 저희거는 이제 검은깨 호박씨 이런 거 들어가서 네. 고소하기도 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청 물엿을 넣어서 고급스러운 단맛이라고나 할까? 아니 제가 또 소문을 듣기로는 네.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큰딸이고요.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아, 여기 지금 이렇게 직접 만들고 계신데.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들어와도 될까요? 네. 오! 이게 뭐예요? 이것도 오란다예요?
이건 쌀강정이에요. 쌀강정? 네, 찐쌀을. 아니, 이렇게 직접 네. 만들고 계신데 제가 또 소문으로 듣기에는 이렇게 곱디 구운 우리 어머님과 또 두 따님분이 네네. 같이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우연치 않게 기회가 돼가지고 두 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우연치 않은 그 기회가 너무 궁금해요. 저 여동생 시댁이 네. 대천에서 유명한 과자집을 하고 계셔요. 거기서 오란다를 맛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광주에서 팔아보자 해서 이제 가게를 열게 됐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 두째 따님이시군요. 지금 오란다 만드시느라 정신이 없으세요. 와, 오란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네요. 아니, 여기에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포핑콩이랑 호박씨랑 튀긴 쌀입니다. 그 원래는 이거를 되게 딱딱한 것만 먹어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입에 넣자마자 몰캉몰캉 뭔가 그러면서 또 쫀득쫀득해가지고 어른이고 아이고 다들 좋아하세요. 먹기 좋습니다. 월곡시장 오란다 가게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오, 오란다 너무 맛있다. 이렇게 두 개 주세요. 네. 와, 5,000원?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반찬 가게를 지금 찾았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 반찬 좀 구매하려고 왔는데 혹시 오늘 만든 반찬이 어떤 거예요? 저희 집은 날마다 만들어요. 아, 싹 다 오늘 만드신 거예요? 남자 혼자 살다 보니까 반찬을 하기가 좀 힘드니까 혹시 저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김치? 여름에는 네. 열무김치가 좋거든요. 시원한 열무김치. 열무김치가 최고죠. 네. 열무김치 밥 말아 먹고 이런 노래도 있는데 네. 열무김치가 네. 여름에는 좋고 파김치도 맛있고. 파김치 너무 좋아해요. 네. 사기 전에 한번 맛 한 번만 보고 가자. 아, 그러시죠. 역시 인심. 이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파김치는 이제 어머님들이 손으로 먹여주는 그런 맛. 게장이 밥도둑이 아니라 파김치가 밥도둑이네요. 여름에는 파가 맛있어. 어머니, 이렇게 안 짜고 안 맵고 덜 맵고 이렇게 맛있고 신선하게 하시는 비결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침 일찍 새벽에 공판장에 가서 야채를 다 구입해 와요. 아, 정말요? 그래서 그날 구입을 해오세요? 네, 그래요. 아들이 가서 구입해 와. 아, 아드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들이 시장을 가오고 네. 이제 김치를 그날 담으니까 항상 신선해. 아, 겨울철에 보통 김장을 하잖아요. 네. 겨울 올 때쯤에. 그 김장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하신다는 게 정말 어머니가 보기에는 정말 연세가 안 되셔 보이는데 아드님 연세가 좀 되어 보이시니까 어머니 얼마예요? 나는 집이 갖고 3만 원만 줘. 아, 3만 원이요? 만 원은 더 내가 특별히 더 그렇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금 기가 막히게 딱 3만 원 있었거든요. 네.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잘 드세요.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자, 건강하시고요. 정말 파이팅!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봤어? 지금 어머니가 우리 쳐다보시는 거 봤어? 나 반찬이랑 김치.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이거 어머니 인심이야. 이제는 우리가 밥 먹을 때가 됐어. 여기 또 맛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지금 옆에 보는 것 봐. 아주 싱싱하게. 어? 얼마나 많아. 그 뭐야 오늘의 메뉴는? 오늘의 메뉴는 회야. 참돔. 참돔? 어. 빨리 있다. 여기 있다. 어. 아니 사장님. 어머. 이게 뭐예요? 이게 참돔이에요. 아, 이게 참돔 맞네. 오늘 우리가 먹어야 돼. 우와, 참돔이 또 뭐 다른 이름이 있던데. 아, 참돔을 이렇게 이제 껍질채 익혀서 드시는 데서 유비끼라고 해요. 유비끼요? 참돔 유비끼. 치고 잘 나가는 메뉴예요. 이게 제일 잘 나가요? 네, 요즘 이게 철이에요? 네, 철입니다. 빨리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네. 바로 네. 주세요. 네. 유비끼 2인분이요. 유비끼라는 거야. 무슨 끼? 유비끼. 유비끼. 참돔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회로 먹을 때인 거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비끼는 껍질을 살짝 뜨거운 물에 데친 거. 하지만 이 코 안쪽에는 그냥 회라는 거. 자. 사장님이 오실 필요가 없네. 없어.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아까 많이 공부하고 왔잖아. 먹어보자. 오. 찰랑찰랑거려. 찰랑찰랑 나는 이 살 많은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껍질. 짠! 되게 이게 와 나 참돔을 진짜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다른 회들이랑 살짝 뭔가 살성? 살성이 좀 다른 것 같아. 되게 쫀득쫀득하고 이 안에서 되게 고소한 게 느껴지는데 이게 된장이랑 또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껍질도 하나도 뭔가 막 까끌까끌한 느낌이 하나도 안 나. 뜨거운 물에 삶으니까 이게 데쳐서 그런가 봐. 난 이번에 초밥을 만들어서 먹을 거야. 딱 이렇게 와사비 올리고 우와 요거를 빨리 먹어봐. 원래 진짜 고급 횟집 가면 밥은 조그맣고 회는 이렇게 길어야 되는 거 알지? 고급 횟집 못지않아. 이번엔 무슨 맛이야? 뒤통수, 뒷골을 탁 치는 맛이야? 이게 밥이랑 또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진짜 고급 식당에 와가지고 또 이 참돔도 정말 고급 생선이잖아? 나 처음 먹어봐. 응, 나도 먹어봐. 광어, 우럭 이런 거 먹다가 참돔이라는 걸 먹게 돼. 이게 굉장히 비싼 회거든, 이게. 내 나이 때 먹지 못해, 함부로. 근데 여기 와서 우리가 월곡시장에 와가지고 이 참돔을 맛볼 수 있어가지고 아, 너무 행복하다. 나 출세했네. 출세했다. 진짜 둘이 먹다가 둘이 죽어서 맛있는 걸 아무도 모르는 전설의 음식 유비끼를 오늘 나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이 맛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 맛있다. 이 월곡시장 특히 정말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정말 시장 보러 오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진짜 없는 게 없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딱 맛있는 거 싹 이렇게 차려져 있으면 가족들끼리 더 화목해지고 얼마나 좋아. 이거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넌 이제 그만 내려놓도록 하고 너는 마무리 멘트에 누구나 네, 먹을게. 월곡시장에 오늘 처음은 월곡시장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시장을 찾아서 더 좋은 시장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그만 인사하세요. 전통시장 활력 프로젝트! 전통시장 활력 프로젝트! 시장님!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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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슬리슬리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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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